여러분을 위한 게리 큐티 이수진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 좀 익숙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39장에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39장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본문을 여러 번 읽다 보면 오늘 본문인 52장 말씀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게 좀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느낌이죠. 본문 1절은 시드기야가 21살에 왕위에 올라서 11년 동안, 그러니까 32살이 될 때까지 재위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조이 공동체의 친구들 모두가 20에서 24살인데요. 21살, 사실 고민도 많고 아직 모든 것이 불완전하게 여겨지는 나이죠.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때 왕이 된 겁니다. 남유다의 왕국이 모두 19명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에 10명이 모두 20대에 왕위에 오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요, 남유다의 마지막 11년을 재위한 왕이었습니다. 이 조카인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꼭두각시 왕이 바로 시드기야죠. 나라는 이미 바벨론의 소나기에 들어간 상태. 결국 왕이긴 했지만 시드기야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경험이 부족했던 젊은 왕 시드기야는 이 나라가 점점 힘을 잃어서 망해가는 정말 어려운 때에 왕의 직무를 맡게 된 것이죠. 시드기야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와 지식으로는 모든 것이 역부족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어쩔 수 없이 왕의 직무를 떠맡았다면 그는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야 했죠. 여러분, 시드기야의 아버지는 남유다의 마지막 등불과도 같았던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하였던 아버지 요시야의 길을 그는 따르고 본받아야 했죠. 하지만 시드기야는 정반대의 방향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아멘. 여러분, 여호야김 기억나시나요? 이 예레미야 36장에서 이 예레미야가 쓴 예언의 말씀을 칼로 하나하나 베어서 화로에 던져 불태운 왕, 그가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한 여호야김의 길을 따른 시드기야의 인생은 결국 비극으로 끝나고 맙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눈이 뽑힌 시드기야의 모습, 처량하고 또 한편 바벨론이 정말 잔인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기 전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기 아들들이 끔찍하게 살육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즉, 남은 평생 동안 자식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잊지 못한 채 그는 살았을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가혹한 형벌입니다. 저는 왜 눈이 뽑혔을까? 하필 왜 눈이 뽑혔을까를 한참 생각해봤어요. 시드기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힘, 고위 관리들과 신하들의 말을 따랐지요. 그의 눈이 보이는 대로 판단한 대로 선택하며 그는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 결말이 두 눈이 뽑힌 채 짐승처럼 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신세로 전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이 생각나네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21살에 왕이 된 시드기야는 그의 청년의 때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살았죠. 그 결과 끔찍한 심판, 잔혹한 결말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조이 공동체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길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사사건건 잔소리하듯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남기시죠. 너의 모든 선택을 심판할 날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청년 시드기야의 비극적 결말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길을 따라 진리와 생명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청년 시드기야의 비극적 결말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길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릴레이 큐티 고백 저는여의 네 번째 주자 26기 유재민 형제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모두 귀 기울여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이번에 달달한 커플의 지목을 받아서 릴레이에 참여하게 된 팔색조의 소그룹 26기 유재민입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큐티를 매일 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큐티를 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통 자기 전에 많이 하는데 자기 전에 약간 큐티를 하면 말씀을 통해서 뭔가 하루를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 하루 동안 감사한 게 무엇인지도 생각하면서 좀 심적으로 안정감이 드면서 하루를 잘 마무리했다는 생각이 약간 들어서 그런 마음을 좀 큐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큐티를 하거나 아니면 리더가 동영상 올려서 봤을 수도 있는데 저희 공동체 여러분들이 적게나마 큐티를 통해서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지목할 사람은 저와는 반대로 바쁘지만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있다는 친구인데 저희 소그룹의 26기 이상현 친구를 지목하겠습니다.